형님 다음 곡은 우리 네. 저번에 하치코 아, 했었잖아요. 그 서동현이 빅나티 앨범을 새로 냈어요. 거기에서 한곡 액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빅나티의 액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밌더라고요. 일단 뭐 그 액터 영화 속의 어떤 배우에 비유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어떤 구조, 사랑 속에 있을 때 자신의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액터가 서 있는 그 영화 현장으로 싹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액터들이 만드는 망작일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일단 구조적으로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사랑이 끝난 시점에서 나온 노래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제스민은 사랑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쵸. 그런 네. 거였다면 네. 이거는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발생하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가득한 불신이 있어요. 상대에 대한 가득한 불신. 그러니까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이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도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앨범 제가 다 들어보진 않은데 얼핏 들으니까 네. 되게 낭만적 사랑의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왜 이렇게 낭만을 좋아할까? 낭만의 시절은 끝났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한편 들면서 이 노래는 그런 낭만적 사랑이 주는 일종의 어떤 환상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것이 끝난 시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이제 저는 네. 도입부가 좋았는데 네. 약간 불입한 느낌도 들고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 노래의 느낌 불입합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 불입합이 주는 어떤 우울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아우트로에서 잦아드는 목소리랑 약간 연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전주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인트로의 이 부분이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쌓았던 기억을 다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그래서 카메라를 멈추고 배우들의 연기를 멈추고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네. 들어가면 이제 영화의 그런 어떤 장면들 이렇게 쭉 그것과 이제 그 비유되면서 펼쳐지는데 나는 그 배우처럼 내가 어떤 마음대로 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정해진 것처럼 움직이는 어떤 배우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게 마치 상자 속의 인형들처럼 사는 게 바로 내 팔자였고 그래서 너의 걸음걸이까지 전부 다 네가 꿈꾸는 꿈부터 달콤했던 키스까지 사랑이란 영화의 아주 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은 누구나 다 사랑은 연기하고 있다고 사랑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잘 보이고 싶을 뿐이었어라는 말이 나오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일정 정도의 연기를 해요. 네. 그 연기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어떤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어떤 캐릭터로서의 연기인 거죠. 근데 그건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워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걱정 말고 그냥 기대해라는 말조차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에 보면 이미 이제 이둘 사이에는 불신이 있어. 불신이 있고 그 불신이 이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리코러스에 보면 뭐 잔잔한 조명과 반전은 없는 듯한 뭐 안전한 포만감 이러면서 이제 테이크 넘버를 이렇게 붙여서 마치 영화의 어떤 대본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게 반전은 없는 듯한 여기에 좀 여기에 심리 상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전이 있으면 좋겠는데 반전이 없는 거지. 이 사람의 어떤 그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 이 관계에 어떤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절망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카메라가 꺼지면 이제 PH1 벌스로 넘어가면 나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두렵고 이게 이중적인 감정이 있어요.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두렵지만 그렇죠. 이게 나한테 어떤 조명이 그 비치는 게 끝나는 것도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떤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반전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비유적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연기하는 것도 싫지만 또 연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꺼지면 나는 말이 없지. 하얘진 머릿속은 백지 같지. 큰 소리 내어 웃어보고 때론 영문도 모른 채 너랑 울어보고 이게 그 상대와 했었던 어떤 기억 속의 경험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꺼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못 잊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네가 본 수많은 감정은 전부 핸드메이드 이렇게까지? 이게 상대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부정이기도 한 거죠. 네. 내가 지금까지 헛짓거리했어 뭐 이런 시체말로 얘기하면 내가 아니었어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나였을 텐데 그리고 그것이 연기였을지라도 그 연기도 진심이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이었어 이게 맞는 말이지 이게 진심인 거지 그쵸?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내가 아닌 내 어떤 단점들을 가린 채로 내 장점들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취향에 맞도록 나는 행동하는 거고 연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아 눈치챘어 너도 하나의 액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도 그래요 너도 연기하고 있는 거 아는 거지 우리가 같이 연기를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노래의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미안합니다 안 좋으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마치 내가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치만 사랑은 그런 주도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 노래 하려고 아주 유명한 분의 말을 따왔어요 레비나스의 말인데 사랑은 가능성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의 주도권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급습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한 말인데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자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 영화를 감독하는 감독은 누구야 그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너도 나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사랑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랑 그 자체가 너도 나도 연기하도록 만들어 근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끔 사랑과 죽음을 연결시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랑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자아는 죽고 온통 너한테만 맞춰진 그게 진짜 사랑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관한 한 모두 수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거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인 거죠. 이거는 그 자비의 논란의 하트비트라는 영화에 아마 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결국 승리하는 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이다라는 말을 얼핏 그 자비의 논란의 하트비트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생각나는 시구절이 있는데 그 허수경 시인의 네. 공터의 사랑이라는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 공터의 사랑이라는 시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나를 버리고 당신에게로 가고 사랑은 당신을 버리고 세월로 간다. 결국 세월 그
그 긴 세월 속에 사랑이라는 그 자체만 남는, 그 사랑에 의해서 너도 버려지고 당신도 버려지는 거죠. 좀 잔인하지만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서 아 사랑을 좀 더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물론 뭐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앨범이 낭만적 사랑에 대한 어떤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냉정하게 낭만적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말해지는 말이고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고전적인 혹은 사랑의 보편적인 어떤 구조로부터는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영화 혹은 액터라고 하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결국 주도하는 건 사랑인 거지. 결국 주도하는 건 사랑입니다. 형님 그러면 이게 네. 이제 사랑에 대한 시제를 몇 네. 몇 편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배우나 뭐 그런 거에 영화와 관련된 그런 시들 아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사랑 시도 있는데 화양연화 같은 경우는 많은 시인들이 썼어요. 화양연화.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대해서 영화 자체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이 언어로 풀어내는 거죠. 이병률도 있고 박정배 지금 생각나는 게 박정배도 화양연화라는 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 네, 그 영화도 여러 명의 시인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재니가 발 없는 새라는 시를 썼어요. 첫 시집에서. 그건 아비정전이거든요. 네네. 네, 아비정전. 맞아. 그 시도 인상 깊게 봤고요. 또 이 영화적인 이 틀. 네. 를 가지고 와서 시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 네네. 액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파국을 맞은 자리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낭만적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아주 냉정하게 이 사랑의 관계를 이런 어떤 배우의 연기로 너도 연기하고 있고 나도 연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국 사랑한테 지는 그런 노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자 오늘도 정말 힙합 가사를 네. 통해서 네. 또 유익한 시까지 같이 해설을 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